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영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수없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종종 입신하였는데 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천사들과 성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사람의 죽음은 잠이 든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몹시 피곤한 사람이 깊이 잠이 든 것 같이 죽음과 같은 잠이 인간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불신자들은 죽을 때 무서운 악마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공포로 마비될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죽을 때 천사와 거룩한 성도들의 영이 데리러 오는 것을 보고 극도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천사들의 직무이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선과 악이 분리되어지는데 선한 영들의 세계로 가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아들들, 즉 악하게 산 불신자들의 영혼은 영광의 빛 앞에 모든 죄와 불결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자기를 숨기고 싶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적 암흑 세계에서는 통곡 소리와 아우성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그곳은 많은 지옥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죄진 분량과 성질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다싱은 또 천사에게 한 신자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인데 그는 죽기 직전에 주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와 성도들의 무리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자신을 맞이하려고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친구들이여, 나의 가족들이여, 사랑으로 빛나는 주님의 얼굴과 나를 위하여 온 천사들의 무리를 보라. 나는 나의 본향으로 떠난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미쳤는가 봐 라고 하니 그는 아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나는 당신들도 훗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를 원한다. 안녕히들 계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천사들은 그를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천사들의 무리가 나와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많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늘문에 도착하니 천사들과 성도들이 양쪽에 두 줄로 서 있었고 그 가운데로 가다가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천사들에게 그를 예비해둔 영광스러운 저택으로 인도하여라 하고 명하였습니다. 그가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주택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그의 상상력에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갖추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에는 그와 비슷한 성자들이 살고 있어서 즐겁게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영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합니다. 영적 수준과 계급은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로 알 수 있었고, 이 계급에 있는 사람이 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거리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으면 그 순간 자신이 그곳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멀리 있던 그가 자기 앞에 오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로 썬더싱이 천사를 통해 본 것은 천국에 있는 신자들과 아직 죽지 않은 그 신자들의 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천국으로 간 사랑하는 식구나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 사는 신자를 돕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깊은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방 안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그를 도우려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의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보고서 근심하고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안이 열려 수많은 눈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변화되고 장차 올 심판을 면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썬더싱을 통해 보여준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은밀히 범죄할 때에도 그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 뿐 아니라 가족들 또한 보고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커다란 눈동자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